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의 부르심의 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사다로 부르십니다. 오늘의 이 순례길은 우리가 받은 평화의 사명에 대해 생각하고 되새기며 다짐하는 길입니다. 그 평화는 우선 나의 평화로서 자신 안에 있는 평화의 장애들을 치우고 걷어내며 털어버리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속을 비워내고 그 대신 주님의 평화를 흘러넘치도록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너의 평화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정말로 평화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다짐을 합니다. 파괴되는 자연과 망가져가는 세상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는 평화는 우리 모두의 일치 속에서 주님께 바치는 신앙의 평화가 될 것입니다. 이 평화의 여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시작 성가로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광재 티모테오 사제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문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드님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같은 민족끼리 피 흘리며 싸우던 시대에 착한 목자 이광재 티모테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한국전쟁의 비극이 닥치기 전에는 자유를 찾아 남하하는 사람들의 인도자였고, 전쟁 중에는 감옥에 갇힌 이들의 벗이었으며, 순교터에서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봉사자였나이다. 이제 그분의 순교를 기리고 이 땅에 또 다른 착한 목자들의 탄생을 기도하며 사제 이광재 티모테오를 위해
간청하나이다. 하루빨리 시국 시성의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가까이 계시오니 열심한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저희의 길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어 당신의 그늘 밑에 보호하여 주시고 은총의 빛을 밝혀주시어 당신과 함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주님께서는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 구원의 행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의 동행자가 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순례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순례자들에게 강복하시어 지켜주소서. 아멘. 모두 한 마음으로 성가를 부르며 순례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우리 주교님 얼굴 아직 못 보셨죠? 예. 주교님이 계세요.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주교님 손 좀 들어주십시오. 주교님이 저 앞에 계십니다. 당시 우리 주교님은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항시 응원해 주시고 저희를 챙겨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특별 우리 게스트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여기 양양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우리 양양 군수님 손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군수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 우리 행정지원 잘 해주시고 강원도 잘 품어주시는 양양 출신 부지사님이 계세요. 그 우리 김명선 부지사님 손 좀 들어주세요. 앞으로 우리 두 분이 잘 지원해주라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한번 외쳐보죠. 제가 하나 됨, 그 다음에 평화 하면 똑같이 하세요. 하나 됨, 하나 됨, 평화, 평화, 출발, 출발, 야, 야. 자, 우리 손을 본당, 손을 본당, 손도 손, 깃발 좀 들어보세요. 예, 소를 본당 출발! 입니다.
Thank you.
수영이 나중에 연말하면 너 뭐 신경 안 들 거야? 시간 날 때마다 걸어. 얼마를 다 시켜봐. 한 지금 한 30만 원 정도. 세계 농도 선 좀 흔들어요. 자. 손 흔들어요. 잘 찍어줘요. 예. 수고 많으세요, 노인님. 예. 자, 손 흔들어요, 손. 자, 됐어요. 인당동, 자, 자, 손 흔들어요. 자. 나 나무도 외롭게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한 번 맞추면 3km를 타고 올 수 있어. 우와! 우와! 너무 좋잖아 이거! 12km 3,40km. 골방에 있는 곳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 순례 잘 하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우리가 지향한 평화, 또 우리 자신, 상대방의 줄, 또 우리 공동체가 이룰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원래 10월 9일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 순교일에 맞춰서 우리 교구는 교구에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모든 성직자를 기념하는 추념의 날을 갖고 원래 그날 걸었어야 되는데 연휴 끝에 걸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아서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걷게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여러분들이 지향했던 것,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가 바라는 이 땅의 평화 위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또 알지 못하지만 이 교구에서 헌신하신 모든 돌아가신 신부님들 함께 기억하면서 임사 열심히 봉헌하도록 합시다. 교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지켜주시니 남북으로 갈라진 저희 민족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흩어진 가족들이 한데 모여 기쁘게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내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을 너희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영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흩어진 당신 백성들을 모아주소서.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 들어라. 백성을 모아
왔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증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예수님, 참미예수님. 제15회 우리 38선 디모데옥길 순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양성당에서 이곳까지 오시면서 참 가을 정치 마음껏 느끼셨죠? 예. 네, 우리 또 이광재 신부님 밑께서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를 38선 이남으로 월남시키셔서 생명을 보존케 한 그 느낌, 그 여러분도 아마 생명력을 활짝 예, 느끼셨을 거라, 그렇게 축복 받으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예, 양양본당 이명호 신부입니다. 아, 작년 이맘때 제가 여기 양양에 와서 작년에는 이 순례길을 못 모르고 예, 그야말로 참가를 했고 올해는 그래도 제대로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좋았나 모르겠습니다. 네, 먼저 예, 오늘 이렇게 제가 뜻깊은 자리에서 강론을 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돼서 주교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두 달 전에 주교님께서 저보고 강론하라고 했는데 제가 사제생활을 그래도 좀 할 만큼 했는데 오늘은 왠지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강론을 제대로 할지 우리 주교님께 누가 될지 않지 걱정이 앞서는 마음입니다. 이 순례길 행사가 15년 되었고 네. 제가 여기서 강론은 처음이라 아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하면 덜 떨리... 아, 이거 말 실수했네요. 예,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예. 자주 이런 강론을 하려면 양양성당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주교님께서 뒤에서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해. 우리 양양성당 신자분들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오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디모테오 신부님께서 이곳 양양성당에서 11년간 사목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하셨죠. 옛날에는 워낙 사제가 부족했던지라 그런 일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길어야 4, 5년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제가 한 곳에서 오래 지낸 적도 좀 있는데 예, 춘천 거두리 성당을 짓느라 5년 있었고 그 경험으로 이제는 그렇게 오래 있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예, 사회복지법인에서 또 7년 예, 있어가지고 예, 제가 좀 일복이 많은 편인가 봅니다. 예, 양양성당에서도 그래서 본당 일도 많고 아마 오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말이 씨가 되지 않도록 주교님께서 조심하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강론 시간에 제가 디모테오 신부님 그 살아오신 것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디모테오 신부님이 순교하신 상황은 뭐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테고 양양성당에서 사목하셨던 그 11년을 아주 압축해서 제가 묵상을 했고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1939년 7월에 풍수원성당 보좌로 계시다가 이곳 양양성당에서 와 계셨습니다. 예. 처음에는 경험이 좀 부족했던지라 본당 신부로서 어색하기도 하고 당황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태어난 북강원도 이천 거기서 가난하게 사셨던 그 모습처럼 이곳 양양성당에서도 신자들과 함께 가난하게 그러나 복음은 부유함을 전해주고자 늘 당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목을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인지 부임하자마자 8개월 만에 양양성당과 지금 사제관을 지금의 자리로 옮겨서 지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된 어떤 건축 자재도 없어서 직접 벽돌 공장을 만들기도 하셨고 온갖 정성을 기울인 끝에 약 65평 정도 지금 성당보다 좀 작은 규모의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성당 신축 공사로 바쁜 중에도 신부님께서는 신자들을 아주 열심히 찾아다니셨는데 성당을 신축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신자들 구석구석을 찾아다녀서 공소 이외의 구역까지 멀리 양구 화천에 아예 공소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구 광치공소, 방산공소, 화천의 신평공소, 동촌공소, 운수공소 등을 아예 새로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먼 길도 걸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참 힘겨웠을 것 같습니다. 디모테오 신부님께서 그렇게 넓은 지역을 걸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이 워낙 가난하게 사셨던 삶이 몸에 배어서 누가 이게 당나귀를 신부님이 안타까워서 주더라도 그것을 거절하시고 당신은 걸어다니는 게 편하다고 하시면서 걸어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 일제가 1941년 12월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외국 선교사들, 특히 외국 선교사들은 적군으로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추방하고 쫓겨내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북강원도 쪽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부님께서 그곳 성당마저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4년에는 군수 물자가 부족해진 일제가 양양 성당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이 디모테오 신부님은 당신이 손수 지은 이 성당을 빼앗겼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신자들 가정집을 다니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 신부님께서 참으로 암흑 시기에 빛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았다 하고 당시를 회상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제시대에 살다가 드디어 1945년 광복을 맞이한 뒤로는 그 일제 강점기 시련 속에서 꿋꿋하게 버티셨던 그 보람을 느끼셔야 하는데 채 느끼시기도 전에 소련군이 내려와서 양양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양양 본당 관할 구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38선 위쪽에는 성당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어찌할 수 없이 신자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남과 북을 오갈 수밖에 없었고 46년에는 또다시 성당을 빼앗기게 됩니다. 소련군과 북한 공산당에. 그때의 공산당의 만행으로 교회가 받은 수모는 일제 박해 때보다 더 혹독한 것이어서 북쪽의 교회들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도전은 신부님으로 하여금 오히려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 옛날 조선시대의 신부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디모데오 신부님도 본당 관할 구역을 초월해서 목자가 필요한 양들을 찾아가는 사목을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또 46년에는 화천에 이르는 지역의 온 마을을 혼자 여행하듯이, 왜냐하면 여행이라 하면 몰래 몰래 해야 되니까 공산치하에서, 그래서 혼자 여행하듯이 그렇게 사목을 했고, 49년에는 철원 북쪽에 있는 평강 본당까지 맡아서 사목하였으며, 그 뒤로 저기 원산까지 왕래하면서 성사를 주곤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지도를 찾아봤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나. 여기서 철원까지가 약 200km. 예, 평강은 철원보다 더 위쪽이니까 200km가 넘겠죠. 여기서 원산까지도 약 200km. 원산에서 평강까지도 약 200km. 이렇게 삼각형 모양입니다. 이 신부님께서는 그렇게 삼각형 모양을 한 군데에서 한 본당으로 갈 때 2, 3일, 3, 4일 그렇게 걸어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 신부님께서 사목하신 그 모습이 참으로도 용기 있고 또 훌륭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늘 죽음의 위험을 감수했던 것은 아닌가.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었다 합니다. 신부님이 어느 산골 마을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기치 않았던 참석자가 늦게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신부님께서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입자가 신부님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신부님의 얼굴에 공포로 가득했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산치하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부님은 계속 구석구석 가정 방문을
하셨습니다. 38선 이남에서 38선 저 위쪽 원산까지 말입니다. 신부님께서 겪으셨던 곤란 중에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고립감 이런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38선이 갈라지고 나서 남쪽의 어떤 신자나 특히 춘천교구의 다른 사제들과 연락이 끊겨서,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까지 근 5년 동안은 완전히 고립된 생활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의 그 고독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어쩌면 더 하느님의 뜻을 찾고 또 찾는 영성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수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를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 나고자 없이 무사히 월남시킬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성직자, 수도자들이 하나라도 더 월남해서 남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미랄 하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당신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런 증언들을 들어보면 신부님께서는 참으로 한없이 겸손한 목자이시면서도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목자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였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게 고립되고 메말랐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더욱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신앙을, 그런 영성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문득 저는 마치 성모님의 많이 빛과 노래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모님의 노래가 생각나면서 문득 우리 이 디모테오 신부님의 서품 성구는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잘은 제가 알아내진 못했는데 아마도 서품 받았을 때에 서약했던 정신대로 내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성사를 주고 죽는 것을 사명으로 알겠습니다 하며 성모님의 순명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 그분의 서품 성구는 아니었을까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 주교님께 청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런 디모테오 신부님의 영성을 쫓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서 양양성당에서 오래 사목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주교님께 예. 예, 뒤에서 자꾸 잘할 때까지 하라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 신자들이 끊임없이 월남하도록 권유해도 끝까지 남으셨던 디모테오 신부님, 남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은 순교의 길을 가신 분을 제가 어찌 감히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닮아가보자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암흑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독일의 나치 시대의 고통을 겪었던 유대인 철학자 막스 호르카르모가 한 말을 여러분들과 한마디 나눠보고 싶습니다. 암흑같은 시대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론적으로는 가장 비관적인 것을 생각하나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낙관적으로 하라. 이론적 비관주의 그러나 실천적 낙관주의, 이것은
암흑같은 시대에 가장 오래 버티는 비결이다고 이 철학자는 말합니다. 항상 최악은 준비하나 현실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내 갈 길은 간다 하는 정신, 어쩌면 디모데오 신부님도 그런 정신의 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또 저도 가져가야 할 정신이라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디모데오 신부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육으로 더욱 건강하고 복되게 살 수 있었다는 점 감사하면서, 때때로 삶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실천적으로 낙관적으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모님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우리도 신앙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청합시다. 춘천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이 땅에 당신이 불러모으신 신앙가족인 춘천 교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순례의 길을 나선 저희가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킨 이광재 티모테오 사제의 삶을 본받아 새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소명을 실천함으로써 복음을 살고 전하는 춘천교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너희 기도를 6.25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혹독한 박해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극진한 은총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리며, 피와 땀으로 십자가의 신비를 드러낸 춘천교구 6.25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입은 순교자들이 하루속히 시복시성되어 온 교회에 빛이 되는 은총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소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대사제이신 주님, 성령의 인장을 받은 당신의 거룩한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께 이끌도록 사랑의 힘을 심어주시어 그 힘으로 용서와 화해의 모범이 되고 참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신자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지혜를 채워주시어 각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떠난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 당신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아 평생 성실한 사제로 살아온 사제들을 자비로이 받아주시고 그들이 사목자로서 이끌었던 교우들과 함께 영원한 성인들의 대열에 들게 하소서. 주님 너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태계 보존과 자연 보호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께서 세상과 온갖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갈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저희가 자연과 생태계 보존의 소중함을 깨달아 창조 질서 보존에 앞장서게 하소서.
들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니다. 봉헌성가 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재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재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오.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대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의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무릎으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간구합시다.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감사합니다.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성가 166번 생명의 양식을 보시겠습니다. 일치의 성사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하루빨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남북의 온 교례가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를 나누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깐 제가 하는 겁니까? 교구사무국장 조용수 맡으신 겁니다. 네. 어떻게 오늘 순례하시면서 평화를 찾으셨어요? 네. 네. 아, 열 분만 찾으셨네요. 나머지 분들은 내년에 그러면 또 다시 찾으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약간의 경품이 있습니다. 아까도 미사 전에 우리가 이 손목에 있는 그 번호로 이렇게 추첨해서 선물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좋은 아까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더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첨을 하지 않고 제가 호명해 드리는 분들께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티모테오 도보술래의
10번 이상 오신 분들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10번 이상입니다. 만약에 9번인데 나오시면 네, 보혜성사 보셔야 됩니다. 평현 회장님, 저기 책 준비해 주세요. 네. 주교님께 준비해 주세요. 네. 자, 10번 이상 참석하신 분들.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10번 이런 거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자. 시작하자. 네. 시작 갖고 와야 되니까. 아, 시작하자. 아, 15번. 아이고, 아이고.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은 책인데요. 우리 15번. 어휴, 예. 김교장에 대한 책인데. 그 잘 읽어보시고 나중에 토크감 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물이 얼마나 남았나요? 4일이 남았어요. 네. 플래시 좀 안 갖고만 안 주는데. 아, 내년부터는 꼭 수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접수 받은 현황을 보다 보니까 아주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오신 분. 네, 부산에서 오신 분은 어제 오셔서 양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늘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니, 받았어. 맞다. 이제 끝난 거예요? 부산에서 오신 분. 그리고 타 교부에서 오신 분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우리 이 행사에 매년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타 교부에서 오시는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자, 목주. 네네, 목주. 아주 좋은 겁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 어디 계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부산에서 오신 분 아직 안 오셨나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네, 오세요. 오세요. 멀어서 돌아가셨나봐요. 네. 어디 오세요, 오세요. 서울서 왔어요. 네, 서울서. 네. 네. 감사합니다. 책 하나 갔어. 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네, 그래. 네. 네. 부산에서 오신 분 어디 갔어요? 갔었어 벌써. 네. 우리 형제님은 네. 아주 영국에서 영국 그죠? 영국.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원 올려봐 석방교. 자, 그리고 다음으로 1938년 이전에 나신 분. 85세 이상 되시는 분 계십니까? 저기 계시다. 저기. 네, 제가 알기로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오세요. 주민 눈치 안 봐. 네, 아우 너무 정정하세요. 네. 아, 저 한 분 더. 아니, 할머니 하나 네. 또. 자, 나오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민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33년생이시래요. 아, 네. 근데 저기 또 오시네.
이제 우리 수교님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꼭 민증을 지참하십시오. 오늘이 생신이신 분. 10월 7일이 생신이신 분. 생일! 오늘 생일 나오세요. 없으세요? 이제 다 떨어졌는데.